오늘은 밤 한 톨, 두 톨이란 동화를 해줄 거예요. 토끼가 등장해요. 자, 어느 날 토끼가 저기 뒷산으로 밤을 주스러 나갔어요. 아, 밤을 한번 주워볼까? 오, 여기도 밤 있네. 오, 여기도 밤 있네. 우와, 밤이 아주 많이 있네. 밤을 이만큼이나 주웠어. 우리 친구들 잘 안 보이지? 조금 이따가 보여주도록 할게. 토끼는 밤을 많이 많이 주운 다음에 이제 다 주웠으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가는 길에 곰을 만났어요. 곰이 약간 무섭게 생겼죠? 곰이 조금 무섭게 생겼어. 이빨이 뾰족뾰족뾰족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무섭지 않겠죠? 자, 토끼가 가고 있는데 곰을 만났어요. 곰이 말했어요. 토끼야, 밤을 많이 주셨구나. 그거 나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하고 곰이 말하는 거였어요. 토끼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밤을 하나를 밤을 사실은 여기 뒤에 찍찍이를 붙였어야 되는데 보소리를 붙이는 바람에 얘가 안 붙어요. 선생님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붙이는 바람에 이렇게 밤을 한 톨 주웠어요. 휴, 살았다. 곰을 또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 하고 또 한 발짝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우를 만났어요. 아이고, 여우. 여우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와, 토끼구나. 그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니? 이 바구니에 밤이 들어있거든. 밤 맛있겠다. 지금 배가 고픈데 나한테 좀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내가 나누는 걸 잘하거든. 여기 있어. 밤을 한 톨, 두 톨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토끼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누면 기쁨이 두 배거든요. 기분 좋게 토끼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구리 세 마리를 만났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 친구들 세 마리 잘 보이죠? 세 마리를 만났어요. 배고파. 배고프다.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라고 너구리 셋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은 토끼가 잠깐, 내가 나누는 걸 잘하거든. 바구니에 밤이 있으니까 좀 나눠줄게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완전 쬐끄다. 그래서 토끼는 너구리에게 밤 하나, 밤 두 개, 세 개 찍찍이 떨어졌어요. 찍찍이가 떨어져서 이렇게 세 개 떨어졌어요. 선생님 붙잡을게요. 이렇게 세 개를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니까 토끼가 또 기분이 완전 좋아졌어요. 하고 가다가 토끼가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버렸어요. 그래서 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진짜 이걸 다 어떻게 주워? 라고 꼬밀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다람쥐가 네 마리가 나타났어요. 토끼님, 토끼님,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밤 죽는 데는 선수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는 진짜로 고마워. 밤을 다 주신 다음에 내가 선물로 밤을 줄게. 알았지? 진짜 토끼는 나누는 걸 잘하는구나. 밤 한 톨, 밤 두 톨, 밤 세 톨, 밤 네 톨. 다람쥐 친구들 나눠서 먹으세요. 하고 하나씩 먹게 나눠줬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진 토끼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랄랄랄랄랄랄랄라. 집에 돌아온 토끼는 갑자기 놀라서 왜 바구니가 텅 비어있지? 아 맞다 맞다. 동물 친구들 나눠줬지. 다시 주스러 가야 되겠다. 토끼는 기쁜 마음으로 또 동산으로 밤을 주스러 갔답니다.